수많은 한국 아이들이 첫 돌을 맞아 판사봉, 청진기를 잡을 때 드웨인 존슨은 럭비공을 껴안고 활짝 웃었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가족으로 인해 태생부터 스포츠인이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드웨인의 할아버지는 레슬링계의 레전드 선수였으며 아버지 또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레슬링 선수였죠. 게다가 드웨인은 우주 최강의 신체 능력을 가진 인종들의 혼혈이었으니 성인 남성의 평균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하는 타고난 통뼘인 폴리네시아인과 농구나 미식축구 등에서 발군의 신체 능력으로 주축이 되고 있는 흑인, 이 두 인종 간의 혼혈이었습니다. 훗날 몸을 쓰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그는 이렇듯 신체 조건 상으로는 그야말로 금수저였던 셈이죠. 이런 축복받은 유전자로 인해 드웨인은 어린 시절 때부터 곱상한 소녀가 됩니다. 뭐요? 매끈한 피부에 땡그란 두 눈, 그리고 긴 곱슬머리로 인해 초등학생 때까지도 입을 열지 않으면 너 남자니 여자니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곱상한 외모와는 다르게 드웨인은 일찌감치 레슬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경기를 보러 자주 경기장에 다녔고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에게 레슬링 기술을 알려달라고 조르곤 했죠. 아버지는 흐뭇해하며 여러 기술들을 전수해줬고 프로선수의 속성과외를 받은 드웨인은 학교 친구들과 레슬링 놀이를 하며 드롭킥을 비롯해 각종 고급 기술들을 연습하며 프로레슬러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좌절을 겪게 되는데, 그가 15살이 되던 해 집안 형편이 기울어 싸구려 원룸에서마저도 쫓겨나게 된 것이죠. 당시 프로레슬러로서 아버지의 수입은 그리 좋지 않았고 월세가 자주 밀리다 보니 15년 동안 무려 14번을 넘게 이사를 다녔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 드웨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을 목격합니다. 여느 날처럼 어머니가 운전하던 차를 타고 가던 드웨인, 어찌된 일인지 차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멈춰섰고 갑자기 차에서 내린 어머니는 차들이 쌩쌩 달려오는 고속도로 한복판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달려오던 차들은 기겁을 하며 드웨인의 어머니를 피해갔고 드웨인은 재빨리 어머니를 낚아채 정신 차리라며 다시 차 안으로 끌고 들어왔죠. 잦은 쫓겨남과 궁핍함 생활에 환멸을 느낀 어머니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것이었죠.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이후 드웨인은 생애 처음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드웨인은 자기 통제력을 잃고 절도에 싸움까지 일삼으며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15살의 나이에 드웨인은 이미 193cm가 넘는 키에 100kg이 넘는 거구로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죠.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퇴학을 당해 여러 학교를 옮겨 다녔는데 도무지 10대 같지 않은 그의 외모를 본 또래들은 이 남자가 10대일 리가 없다, 분명 마약수사국에서 나온 잠복 형사일 것이다 라며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무서울 게 없던 이 시기 드웨인에게 인생을 바꾼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장소는 바로 고등학교 화장실. 학생 화장실은 너무 작아서 못 쓰겠다며 선생님들만 사용할 수 있는 큰 화장실을 몰래 이용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곳에서 한 선생님을 마주치게 됩니다. 학생 화장실을 사용하라며 주의를 주는 선생님에게 드웨인은 190cm의 키로 내려다보고는 볼일을 다 보면 내가 알아서 나가겠다 라고 목소리를 깔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천천히 손을 씻고 천천히 말리기까지 한다. 한 번 더 그 선생님을 아래로 훑어보고 나갔죠.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반항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후련할 줄 알았던 드웨인은 어찌된 일인지 화장실 사건이 계속 생각나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선생님을 찾아간 드웨인은 죄송하다는 말을 건네며 사과의 의미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만 결국 그의 손을 잡아줬고 그에게 뜬금없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미식축구부에 들어오라는 제의였죠. 이 선생님은 당시 학교 미식축구부 감독이었습니다. 드웨인의 체격을 보고는 하늘이 내려준 인재라고 생각해 그를 즉석해서 꼬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드웨인은 이날을 계기로 이 선생님을 멘토이자 아버지처럼 따르며 미식축구에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미식축구 특기생으로 전액장학금을 받으며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죠. 한참 세월이 지난 지금도 드웨인은 무례한 애송이에 불과했던 자신을 유일하게 공감해준 어른이었으며 의지할 것 하나 없던 10대 소년에게 너를 믿는다 라고 해준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첫해 전국대회 우승컵을 거머쥐며 미식축구로 승승장구하나 싶었는데 2학년이 되면서 같은 포지션에 어마어마한 괴물이 나타났죠. 훗날 명예의 전당에 오를 정도로 레전드가 되는 워렌 세비라는 선수였는데 그와의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점점 출전 기회를 잃었고 드웨인은 날이 갈수록 초조해져 갔습니다. 경쟁자를 따라잡으려고 무리해서 연습을 하다가 부상까지 당하며 악화일로를 걸었죠. 결국 졸업하는 시점이 되자 그를 뽑아가는 프로팀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미식축구의 꿈이 날아가자 그가 눈을 돌린 곳은 가업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레슬러가 되기로 한 것이죠. 레슬러라는 직업이 얼마나 빈
빈곤하고 고달픈 스케줄에 시달리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아버지는 이를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고집을 결국 꺾지는 못했죠. 아버지는 그에게 마지못해 기술들을 전수해줬고 1996년 그는 프로레슬링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가명을 썼는데 레슬링 선수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합쳐 로키 마이비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레슬링 가문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홍보 전략이었죠. 그러나 가족의 호강을 입고 금세 화제가 될 거라는 그의 바람과는 달리 레슬러치고는 초롱초롱한 눈빛에 온순한 이미지가 매력이 없다며 혹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스타성이 없으니 가족 이름이나 팔아먹으려 한다며 야유가 끊이지 않았죠.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던 어느 날 드웨인은 이 상황을 타개할 묘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면 내가 아예 악의 화신이 되겠다고 말이죠. 이에 드웨인은 레슬링계의 악역을 자처하며 당시 군사적인 이미지의 악역 4인조 팀인 네이션 오브 도미네이션의 새 멤버로 합류합니다. 하도 관중들로부터 야유를 받다 보니 흑화했다는 컨셉이었는데 인상을 쓴 근엄한 표정을 고수하다 보니 이전과는 다른 위압감이 생기며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죠. 드웨인은 이 시기 예명마저 가족의 이름을 버리고 더 락으로 바꾸었고 인기 없던 애송이에서 사람들의 야유를 역이용하는 최고의 어그로꾼으로서 순식간에 탑급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You know, if you just shut your mouths for a second and listen to what I have to say, you can hear the response. And every time I was knocked down, I damn sure popped right back up. 이렇듯 악역을 자처한 이후 드웨인의 말투는 180도 바뀌었는데 독설을 가미한 카리스마 있는 말투로 여러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If you smell what the rock is cooking. 이 멘트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심지어는 떼창까지 벌어질 지경에 이르렀죠. 결국은 같은 팀 리더를 상대로 쿠데타까지 성공시키며 악역팀의 막내에서 팀 리더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특유의 쇼맨십으로 인해 이제는 선역들과 경기를 해도 악역인 그를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레슬링계의 간판 스타로 거듭났던 것이죠. 팬들의 지지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결국에는 선역 전환까지 하게 됩니다. 악역 시절 뚝배기 깨던 드웨인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 개인정보 유출과 악성 코드이죠. 그래서 저희 채널의 스폰서 NordVPN을 소개합니다. 오늘도 슬픈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인물탐구 시리즈는 조회수 수익만으로는 최저시급도 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생산성 없는 시리즈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여러분의 응원 그리고 광고주님들 덕분이죠. 저희는 세상 모든 배우들의 스토리를 다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부디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광고 한 편만 시청 부탁드립니다. 평소 와이파이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께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카페, 회사 같은 곳에서 공용 와이파이를 쓰 사용자의 모든 인터넷 활동이 와이파이 제공자 측에게 노출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전 절대 VPN 없이는 와이파이를 켠 채 비밀번호를 치거나 은행 앱에 접속하지 않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VPN을 켜주기만 하면 인터넷 활동을 암호화해 주므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으로부터 훨씬 더 안전하며 NordVPN은 여러 무료 VPN들과는 달리 사용자의 기록을 서버에 전혀 남기지 않는 든든한 노로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안이 핵심인 서비스인 만큼 VPN을 선택할 때는 노로그 정책을 시행하는지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죠. 혹시라도 내게 맞는 서비스인지 고민이 되신다면 30일 내 환불 보증이라는 든든한 정책이 있으니 며칠간 무료로 사용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단 하나의 계정으로 6개의 기기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저희 추천 링크로 가입하시면 추가 할인율과 2년 플랜 기준 추가 4개월 무료 혜택도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추천 링크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드웨인은 레슬링 데뷔 6년 만에 역대 최연소 챔피언을 비롯해 8개가 넘는 챔피언 타이틀을 따내며 커리어상으로는 그야말로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죠. 어디까지나 정상에 있고 싶다는 그의 바람과는 달리 워낙 격렬하게 몸을 혹사하는 일이다 보니 직업으로서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40대, 50대의 삶을 위해서는 박수칠 때 떠나 새 삶을 준비하는 게 필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의 이런 고민은 한 방송 출연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 방송은 바로 미국의 인기 코미디 프로 SNL이었습니다. 미국의 SNL은 단순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농구선수, 그리고 화성정복자까지 매회 각계각층의 유명인을 초대해 특집으로 진행하죠. 드웨인은 이 방송에 레슬링 선수로서 초대를 받았는데 여기서 그는 뜻밖의 다른 재능을 꽃피우게 됩니다. 바로
코미디언기였죠.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패러디한 버럭 오바마 연기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방송은 그야말로 전설의 레전드. 무려 천만 명이 넘는 시청자 수로 해당 시즌 최고 시청자 수라는 신기록을 세웠죠. 그때까지만 해도 스포츠인은 SNL에 출연하게 되면 멀뚱멀뚱 서 있다가 어설픈 연기를 펼치기 일쑤였는데 드웨인은 전문 연기자들보다도 더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자신감 있게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애초에 레슬러라는 것이 연기력이 필요한 직업이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히 잘할 거라 예상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녹화 방송도 아닌 생방송에서 그의 능수능란한 진행력과 코믹한 연기는 기대 이상이었죠. 이런 그의 활약에 적잖이 놀란 사람들 중에는 할리우드의 영화 감독도 있었습니다. 이 감독은 그에게 블록버스터 영화에 출연을 제의했고 드웨인은 재밌겠다는 생각에 흔쾌히 받아들였죠. 이렇게 해서 그가 데뷔하게 된 영화가 바로 2001년에 개봉해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했던 미라2입니다. 여기서 드웨인은 충격적인 비주얼의 메인 빌런 스콜피온 김을 연기했습니다. 상체는 인간, 하체는 전갈로 된 반인반수였는데 고대 이집트 때의 정보광이 현대에서 다시 부활했다는 설정이었죠. 영화에서 드웨인은 실제로 살아있는 전갈까지 먹어가며 첫 연기에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특히 초반부 수만 명의 부하들을 이끄는 연기는 진짜 장군을 보는 듯 카리스마 넘쳤죠. 그러나 영화 후반부에서만큼은 안타깝게도 제작 편의상 CG 처리가 되어 드웨인 같지도 않은 요상한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영화에서 드웨인의 연기자로서의 가능성과 스타성을 확인한 제작사는 그에게 파격적인 제의를 하게 되는데 다음 영화에서는 아예 주연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라2에서 임팩트는 컸지만 짧게만 나와 아쉬웠던 그 스콜피온 킹을 아예 주연으로 내세워 후속작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영화의 제목까지도 이 캐릭터의 이름을 딴 스콜피온 킹이었습니다. 그가 반인반수가 되기 전 인간이었던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 미라 때와는 다르게 폭군에 맞서 싸우는 영웅적인 캐릭터를 연기했죠. 드웨인의 첫 주연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스콜피온 킹으로 배우로서의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한 그는 비로소 새 직업에 대한 오랜 고민을 끝내고 전업배우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레슬링계의 은퇴를 선언했죠. 이때 그의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호기로운 선택은 곧 그에게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프로레슬러 출신인 그에게는 몸을 쓰는 액션 영화 위주로 만 배역이 몰려들었습니다. 드웨인은 별 생각 없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배역이라는 생각에 이를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악수로 작용했죠. 성난 표정으로 악당들 뚝배기 맞게는 모습만 반복되자 식상함이 쌓여갔고 다채로운 연기력을 쌓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뻔한 터프가 역할만 반복하는 드웨인을 도저히 못 봐주겠다며 이럴 바엔 다시 레슬링계로 돌아오는 게 낫겠다라는 말을 쏟아냈죠. 이런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꺼질 줄 모르자 드웨인은 엄청난 짓을 벌이기로 결심합니다. 악성 팬들을 찾아가 참교육을 시켜버리기로 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를 연기하기로 결심했죠. 영화 쿨에서의 이 배우 지망생 캐릭터였는데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엉뚱한 매력을 뽐내는 역할이었죠. But does he have the talent? Can he act? Watch this. 존 트라볼타, 우마 서먼 등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였는데 드웨인은 파격적인 변신으로 이들을 뛰어넘는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웃음거리가 되는 걸 주저하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였죠. 카리스마 있는 눈빛에 우락부락한 근육 힘캐로만 그를 알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의 변신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호평을 받자 그는 연기 변신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디즈니 가족 영화에서 따뜻한 딸바보 아빠를 연기했죠. 딸을 위해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발레까지 배워 함께 무대에 서는 등 훈훈한 캐릭터였습니다. 이렇듯 드웨인은 액션 영화의 주연으로 이미지를 승화시키는 것보다도 조연이라도 다양한 연기에 도전하며 배우로서 새 출발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되었던 선택이었죠. 이렇게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며 진정한 연기자로 자리를 잡아가던 이 시기 드웨인은 개인사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결혼생활 11년 만에 이혼이었죠. 아내는 4살 연상의 여자로 미식축구선수로 활동하던 대학 시절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 오랜 세월 함께해온 동반자였습니다. 헬스장에서 드웨인을 처음 본 아내는 그의 울긋불긋한 근육에 첫눈에 반했고 먼저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호적으로 이혼을 마무리 지었고 이후 할리우드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우호적인 이혼의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이 둘이 이혼 후에도 비즈니스적으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이혼 후 아내는 드웨인의 전속 매니저로 활동하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줬는데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부부였던 시절보다 이혼 후에 오히려 공식 석상에서 함께하는 모습이 더 자주 보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드웨인의 전처는 새 남편과 재혼한 이후에도 매니저 활동을 계속 이어갔고 지금까지도 드웨인의 전속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후 드웨인은 13살 연하와 재혼을 해 딸 둘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드웨인이 배우로서 탑급 인지도에 들어선 건 한 자동차 영화를 통해서였습니다. 20년 넘게 최고의 자동차 액션 시리즈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입니다. 묘기에 가까운 기상천외한 액션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시리즈이죠. 드웨인은 이 시리즈의 다섯 번째 영화부터 고정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그의 캐스팅이 처음 공개되자 한 가지 사실이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비슷한 이미지의 라이벌로 유명한 빈 디젤과 한 영화에 출연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당시 이들은 민머리 근육남이라는 똑같은 이미지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들이 처음으로 한 영화에서 만나 격렬한 한판 승부를 벌인다는 것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후끈후끈한 기대감은 그저 기대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리즈 역사상 역대 최고 흥행 성적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죠. 민머리 마초남이 먹힌다는 것을 한 제작사는 이후 후속작에서 또 다른 민머리 액션 스타 제이슨 스타뎀마저 멤버로 영입하며 시리즈는 인기를 더해갔습니다. 이 시리즈는 내년에도 새로운 영화가 개봉될 예정으로 여전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드웨인은 더 이상 이 시리즈에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빈 디젤과의 불화로 인해 시리즈 하차를 선언했기 때문이죠. 시리즈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런저런 불화설이 꽤 많았는데 일례로 오랜 세월 시리즈의 감독을 맡아온 저스틴 린 감독은 빈 디젤의 잦은 지각과 제작견의 차이를 이유로 들며 2013년 시리즈에서 하차했고 드웨인과 빈 디젤은 SNS나 인터뷰에서 서로를 저격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어 갔습니다. 가장 최근에 함께 출연한 영화에서는 단 한 장면만 빼고는 전부 따로 촬영을 했다고 밝혀져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죠. 드웨인은 2019년에 할리우드 배우 중 수입 1위를 찍기도 했으며 현재까지도 가장 몸값이 높은 배우 탑5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력가다운 통 큰 배품으로도 유명하죠. 생긴 지 얼마 안 된 미식축구 리그가 파산에 이르자 드웨인은 가뜩이나 프로의 세계가 좁은데 선수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안타깝다며 자비를 들여 리그 전체를 매수했습니다. 드웨인은 이때 한 인터뷰에서 비록 나는 미식축구 선수가 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미식축구 선수가 되는 건 돕고 싶다라고 말했죠. 또 드웨인은 가족은 물론 가사 도우미나 친구들에게까지도 고급차를 선물해주는 것으로 유명한데 특히나 화제가 되었던 건 10대 시절의 은인을 찾아갔던 에피소드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10대 시절 월세가 밀려 쫓겨나자 드웨인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때 한 지인이 자신 또한 형편이 넉넉치 않아 작은 원룸에 살았으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드웨인을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줬죠. 게다가 싸구려 중고차이긴 했지만 드웨인에게 인생 첫 차를 선물해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드웨인에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힘든 시기 이 지인이 해줬던 따뜻한 한마디였죠. 이때 그가 드웨인에게 해줬던 말은 내게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5명 있다. 그중 한 명이 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호의를 베풀어줬던 그를 다시 찾은 드웨인은 서프라이즈로 최신형 트럭을 선물해줬고 은퇴하면 내게 말만 해라. 내가 당신의 노후를 보장해주겠다 라는 말까지 하며 끝끝내 눈물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오늘도 18분 넘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표 잊지 마시고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영상 올려놓았으니 더 보고 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